자, 다음 한자는 세포포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우선 앞에는 육다루리 있겠습니다. 그래, 요 사람의 신체를 기관을 나타내는 육다루리 있고, 이제 뒤에는 이제 살포. 그래, 무엇을 사다 할 때, 그래, 살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요 살포가 이제 음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 원래는 이것이 이제 그래, 태보포로 이제 말피하겠습니다. 태보포.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세포포로 이제 대표 훈음이 나왔네요. 그래, 태보. 배속의 아이를 사고 있는, 그래, 태보라 해서 이거 태보포라고 했는데, 태보는, 그래, 태아를 사고 있는 막과 태반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요게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그래, 요것은 이제 그대로 세포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간을 세해서, 그래, 세포다. 그러면 이제 세포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제 단세포 하겠습니다. 호단자 써서 단세포. 그래서 이거 비유적으로 좀 쓰이겠습니다. 그래, 세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이제 단지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나 또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비유할 때, 아, 저 사람은 단세포적인 사고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쓰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요 이제 요 세포포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또 이제 동포라는 말이 있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동포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겠습니다. 그래, 동포. 그래, 보통은 이제 그래 뭐 부모의 뭐 같은 부모에게서 난뭐 형제라든지 뭐 형제와 자매를 이제 그래,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와 자매를 동포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겠습니다. 그렇게 그래 보통 이제 사회동포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그래,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를 때 이제 그래 동포라고 한다네요. 그래,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포와 같다 할 때는 그래 사회동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